네,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두 번째 강의는 이 글로리아라는 그 매니의 엄마가 그 매니가 이제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장에 따라가서 응원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Vamos라고 하죠. Vamos. 이거는 스페니쉬 말로 Let's go. 자, 한번 해봐. 더 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Come on, come on. Vamos. 이렇게 하고요. 매니가 그 남자 아이의 이름입니다. Kick it, kick it. 공을 차라. Don't let him. 여기서 don't let him 하게 되면 그 남자한테 뭐뭐 하게 하지 마. 그냥 그 남자를 뭐 어떤 행동을 뭐 슛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줄임말 같죠. 그래서 don't let him. 그러면 그를 못 가게 해라. 그러면 don't let him go. don't let him come. don't let him 너에게 전화 못하게 해라. don't let him call you. 이런 식으로 응용 표현 가능하겠죠? 자, kick it, Manny, go 응원하죠? He tripped him, Jay. 여기서 이 trip이라는 단어는요, 여행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넘어뜨리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ed 발음이 붙었을 때 tripped, ed가 t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he tripped him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애가 Jay를 넘어뜨렸어. Jay, Jay는 공교롭게 제 이름이지만 여기 미드에서는 Jay가 이 글로리아의 남편입니다. 자, where is the penalty?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러죠. 어? 이거 페널티 어디 갔어요? 벌점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넘어뜨렸으니까. Where is the penalty? 그러니까 Gloria, Jay가 말합니다. They're 0 and 6. 자, 걔네들 0대 6이야. Let's take it down a notch. 자, take it down a notch라는 표현은요. 자, 좀 진정해라. 한 단계 조금 낮춰라라는 얘기는 감정을 한 단계 조금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좀 기분을 낮춰. 헌한 마음을 진정해라라는 구어체적인 표현이죠. Take it down a notch. Take it down a notch. 공부하시고요. 자, 0대 6이다. They're 0 and 6. 그러면 0대 4다. They're 0 and 4.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이와 글로리아가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We're very different. 우리 매우 다르고요. Jay's from the city. 자, 이 여자가 그 콜롬비아라는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약간의 그 스페니쉬 액센트가 좀 들어가죠. Jay is from the c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Jay's from the city. Jay는 도시에서 왔고요. He has a big business. 그러면 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I have a small busine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I come from a small village. 자, 나는 작은 동네에서 왔고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 왔다. I come from. 예를 들어서 난 서울에서 왔다. I come from 서울. I come from 강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Very poor, 매우 가난하고요. 하지만 but very very beautiful. 자, beautiful 이렇게 발음하지 않겠죠? Beautiful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It's the number one village for. 자, number one village for. 자, it's the number one village for in all Colombia for. 자,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전역에서 아주 number one 마을이래요. 뭘로 유명한? For all the 하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해보자 했던 그 단어가 뭐지? 뭐였더라? 라고 하니까 제이가 What's the word? 하니까 제이가 Murders, 살인이에요. 그러면 살인으로 유명한 넘버 원 빌리지에서 왔대요. 약간의 좀 역설적이죠. Yes, murders. 자, 다시 경기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Stop him. 걔를 막아라. You can do it. 자, 다 아시는 표현이죠. Damn it, Manny. 자, damn it, damn it. 이거 뭐예요? 약간의 조금 그렇죠?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에이씨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젠장 이런 뜻이에요. Damn it. Come on, coach. 자, you gotta take the kid out.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하는 표현은 take 사람 out. 누구누구를 어떤 경기에서 빼다, 제외시키다라는 뜻이야. You gotta take the kid out. 그러면 you got to라는 표현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구어체적인 표현이죠. You got to go. 가야 한다. You got to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응용 표현 가능하죠. You wanna take him out? 자, 걔를 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학부모하고 이 글로리아가 한판 붙습니다. How about I take you out? 그러면 내가 너를 빼주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How about I 하면은 내가 이제 뭘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ow about I offer you a drink? 내가 너한테 음료수 한잔 제공을 하면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할때 How about I 동사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Honey, honey, why don't you worry about your son? 자,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너의 아들에 대해서 나 걱정해. 라고 하니까,
화나서 얘기합니다. He spent his first half. 여기서 spent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spent. spent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안 되네요. He spent the first half. First half는 전반전입니다. First half. 그러면 후반전은 뭐예요? Second half가 되겠죠? 자, 바지 속에 손을 계속 넣고 전반전을 계속 보냈잖아. 라고 하니까. 자, 다음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I've wanted to. 자, have, PP형, 현재 완료 계속용법입니다. 뭐뭐 해오기를, 뭐뭐 하기를 원했어요. 원해, 계속 원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뭘 해오기를 원해왔냐면, tell her off. 그녀를 혼내주다, 꾸짖어주다, 야단치다. 라는 뜻입니다. For the last 6 weeks. 지난 6주 동안 저 여자애를 좀 혼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I'm Josh, Ryan's dad. 자, 자기를 소개를 할 때요. 여러분들 자기 소개할 때 나는 홍길동입니다. 라이언의 동생입니다. I am 홍길동, Ryan's brother.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은 눈에 보면 너무 쉽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입에 중얼중얼 하셔서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뭐 Gloria Pritchett, man is mother, and this must be your dad. 옆에 사실 그 매니의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분은 당신의 아버님이시겠군요. 라고 다른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웃깁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her dad? That's funny. 웃기군요. Actually, 이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실은 절대 아니거든요. I'm her husband. 남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명을 합니다. Don't be fooled. 이 표현은요. 어디 어디 어디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Don't be fooled by the 외모에 속지 마라. 이렇게 변명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So don't be fooled by the appearance. 뭐 외모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일어나면서 give me a second here. 하면 잠깐만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MP3 음성을 쭉 한번 먼저 이거 보지 말고 들어보신 후에 제 강의를 한번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응용 표현도 강의 도중에 스탑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고 하시다 보면 반드시 느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갑니다.